난 상대가 거북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아. 되게 음흉한 판다곤 같네. 클래식이랑은 다른 뭐라고 하지?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해보자. 클래식은 아 너무 옛날이야. 옛날 RPG도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옛날이라 불편해요. 클래식은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정도는 그래도 좀 현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클래식은 한번 해보자. 영상은 무조건 보고 가야죠. 최고의 굴레에 갇혔다. 어떻게 화살을 쐈는데 터지지? 와, 이거 진짜 연출 너무 멋져, 이거. 이 뛰어내려오는 거. 저거 무슨 기분일까? 저 벤시의 저주 맞아 죽는 건 무슨 기분일까? 이거 어떻게 죽는 거지? 이야, 브금바. 아, 안두인 머리 너무 멋져. 나저 머리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처음에 여기 이거 볼때 여기서 쪼갤 줄 알았는데 완전 깼어. 오히려 버렸어. 샬라메인을. 와, 진짜 멋졌다, 이거. 와, 박력. 저 역동적인 박력이 너무 멋졌어. 역경직 같은 박력. 와, 진짜 쩐다, 이거. 와, 진짜 이런 힐러 하고 싶다. 이런 힐러뽕 느끼고 싶어. 사제해야 되나? 와, 미쳤다. 싸워라! 이야, 진짜 멋지다, 이거. 힝홍, 힝힝홍. 으아. 으아. 이걸 보고 감탄한다? 와우, 처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와우, 많이 한 사람은 이걸 보고 냉소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진짠진 모르겠지만요. 아, 아직 어둠 땅안 나온 거예요? 아직 배틀포 아제로스네? 어둠 땅인 줄 알았는데. 어? 초코파 사제가 있어. 드레나이 사제야. 뭐지? 응? 이건 뭐야? 언제 한 거야? 아, 내가 옛날에 했구나. 아, 옛날에 무료일 때 했구나. 아, 그랬네. 새로 만들죠. 나이트 깜프. 놈, 드레나이. 늑대인간. 오, 죽음의 기사 늑대인간 있네. 와, 멋지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아, 너무 멋져. 악마 사냥꾼. 수도사가 있네. 자, 판다렌. 불패라 잠근 해제 조건도 엄청 많아요. 불두나이, 모래 고친 비밀, 오그리마, 기계 노음. 난 이런 반 메카닉 한거 너무 좋은데. 어, 이런 로봇 컨셉 너무 좋아. 총 쓰네? 우와, 총 쏘. 대박. 대박, 나총 쏘는 거 하고 싶은데. 얘는 활이고. 어? 타월에는 총 쏴. 언데드도 총이야. 오크도 총이야. 블러드 깜프는 활이야. 고블린 총이야. 늑대인간도 총이야. 어? 왜 누군 활이고 누군 총이야? 모르겠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 뭐, 해제 조건이 있구나. 나이트보는 뭐야? 이건 처음 본다. 아예 처음 봐. 타우렌. 드레나이 워크 호드가 아니라 워크. 아, 잔달라 트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진짜 이 잔달라 가고 싶어요. 그 잔달라 스토리 나올 때나 너무 멋졌어. 그 자연 속에 있다는 게 쿨타라스 그건가? 프라우드 무어. 어쩔 수 없다. 나는 핵심 종족 해야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판다렌을 꼭 하고 싶었어요. 판다렌 수도사를 꼭 하고 싶었어. 아니? 나이트 캄프 성기사 할래. 없어? 없네? 인간은? 인간 성기사는 있고. 인간 성기사는 그 뿜뿜뿜이지.
오, 신기하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드워프 사제는 뭘까? 죽었지만 뭐 신을 섬기는 그런 건가? 쭈도사. 쭈롤은 클래식에서 했죠. 깐프. 아, 깐프 성기사도 이거 쓰네. 아, 늑대인간 성기사. 아, 없어. 없어. 드레나이 성기사 찜 하나 해놓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중립 판다렌이야.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아닌가? 야, 옷은 호드 옷이다. 수도사. 아, 그래. 아, 모르겠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근데 판다렌 수도사 너무 멋져. 아, 판다렌 할래. 초코포 판다렌 할 거야. 피부색? 귀여워. 별 차이는 없는데. 좀 아이스베어 같이 할까? 흑흑흑곰. 좀 얼룩 아이스베어처럼 하자. 얼굴. 아니, 판다가 아니라 그냥 털 많은 그런 것 같아. 띵. 좀 중후한 판다 없나? 아니 그냥 판다다운 거 없어? 난 이게 좀 후한다 같아. 머리 모양? 아 다양하다. 클래식은 한네 종류밖에 없던데. 엄청 많네? 근데 무슨 차이야? 이거 비녀 꽂는 거 하자 비녀. 수염은 없어도 돼. 오오오오 오, 이 중후함. 이거 마음에 들어. 쪼꼬 판다. 쪼꼬 판다 수도 시작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미스트 오브 판다렌으로 시작해. 너무 좋아. 판다렌 훈련을 마쳐야 한다. 사보 샹시. 와, 이 중국풍 건물. 친구 초대가 왜 들어오지? 뭔 소리야? 하하. 이 포근함 너무 좋다. 이 앉아 있는 사부. 이 편안함, 고요함. 판다. 너무 행복해. 잠깐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내게 허락될까? 여기서 떨어지는 자유, 뭐야, 낑? 아니구나. 여기서 떨어지는 자유. 리니지는 되는데. 아쉽다. 이야. 전율의 짱풍. 뭐야, 이게? 아, 대상이 없구나. 미안. 손바닥으로 강하게. 저 사실 중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중국풍 양식은 되게 좋아요. 이 중국풍 음악? 중국풍 산 배경, 이 건물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중국 무술 특성? 중국 무술 컨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무기를 갖춰야 하네. 아, 잠깐만. 지금 당신이랑 나 처음 만났는데 바로 하는 말이 이거야? 뭐 환영하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시작해 버리네. 뭐 좋습니다. 바로 해볼까? 그래픽은 고돼 있고. 무수련생의 손등 싸게. 왜 손등에 싸는 거야? 아, 손등 싸게. 손등 위에 덧댄다고? 열기. 아, 왼손 장비, 오른손 장비? 아, 노래 봐. 아, 너무 좋다. 이 판다렌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이 중국 노래. 좋은 무기군. 아주 쓸모가 있을 걸세. 모래 주먹의 가르침. 수련 기구를 파괴해라. 파괴까지? 그냥 수련만 해도 되지 않을까? 파괴! 뭐야? 무슨 스택이 있다? 기. 오. 기. 아, 특정 기술 사용할 때 기를 쓴다. 야, 지금 나빗 나갔다 봤다. 장난해? 가만히 있는 거 때리는데 빗 나갔다가 어떻게 또. 공격! 방향 맞다. 공격! 부셔! 수련 기구 다 부셔! 딴 사람들 수련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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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나름 동작이 있긴 하네. 클래식보단 낫다. 아, 왜 이래.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때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때릴 때는 때리는 동작을 해야 돼요. 가만히 때리겠습니다. 하! 하! 오, 미니맵에 퀘스트 뜨네요. 클래식은 안 떠서 좀 괴로웠어. 당신! 수련 기구 죽임.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건가? 당신 수련기구 죽였어. 뭐 내가 나쁜 짓을 한것 같네. 미안하네. 전율의 장풍은 뭐야? 뭐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공격하여 4초 동안 행동 불가를 만들고 공격을 중단한다. 왜? 대련 상대 이기기. 얘네 패면 돼? 어, 팬다. 야, 야, 대놓고 팬다. 판다, 팬다. 판다가 팬다. 오, 막 후려쳐. 판다, 팬다. 야, 너도 패. 아, 비명 소리야? 나 무슨 소리가 나고 있나 했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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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더군요. 한수 가르쳐 주세요. 일방적으로 구타해. 얘네 멀쩡히 수련하고 있는데. 나 그냥 와서 갑자기 막 패. 사실 내가 악역이야.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그냥 다짜고짜 내 퀘스트를 위해서 너일 팬다. 어? 어, 나 여기서 2대1 구도로 팰 줄 알았는데 좀 센스가 있네. 그렇죠, 가끔 앞구르기 하는 게 회피인가? 팍! 보면 장권 정권 찌르기로 명치를 이렇게 찌르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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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회피인가? 패! 너무 말 이쁘게 해준다 이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패고 있다고. 내 퀘스트를 깨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래도 되는 걸까? 사부샹씨,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패도 돼? 반갑네. 아니, 내가 벌써 여기서 오랜 시간 수련한 사람들을 다 패죽였어요. 이래도 되는 거냔 말이야. 뭐 상관없겠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철제의 칙령을 다루랍니다. 철제의 칙령 채우기. 어떻게? 어떻게? 미안한데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철제의 칙령을 태우라는데 그게 무엇이야? 즉요? 철제의 칙령이 어딨죠? 내 왼손이 불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불꽃을 잡아보게. 성공하거든 이 사원의 꼭대기로 올라가라. 잡아채는 건 완료했어. 사원의 꼭대기로 갑시다. 어디지? 사원의 꼭대기가 어디야? 뒤구나. 일로 쭉 가면 나오려나 보다. 눈을 감고 있구만. 릴이 보고 싶다. 릴이 어딨지? 와, 와, 그래픽 꽤 이쁘다. 이 소나무랑 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믿을지 않게 너무 여기 아니야. 너무 교통사고 당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진짜 마음에 든다. 경치만 보는 것. 와, 와, 너무 멋지다. 아, 진짜 이 중국풍이 이상한 게 너무 좋아요. 전 뭐 중국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중국 문화는 잘 모르지만 이 중국풍 느낌이 너무 좋아. 저기요, 근데 퀘스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일로 올라가는 건가? 야, 얘네 하루 종일 서로를 팬다. 팬더곰이라 서로를 패나? 아, 이거구나.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 떨어져 되겠지? 으악! 으악! 수련은 많이 했지만 떨어지는 건 아프다. 자오민로. 와, 그거 있다. 현상수배. 이 사람한테 가라고. 자오민로 누구야? 야, 나와. 나 6대1로도 싸웠어. 6대1의 전설이지. 나와. 17대1로 다 입도 뻥끗 못하게 도륙을 낼 수 있어. 30대1도 문제 없다고. 108단도 문제 없어. 준비는 됐어? 자오민로가 다리 건너 기다리고 있어. 아, 알았어. 펄쩍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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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자가 다가오는군요. 야! 말은 우리 사이에 자기소개는 필요 없겠지? 패! 패! 아이고, 그냥 재우는 거구나.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자우민씨. 저 뭐 하는 건지 못 봤거든요? 정권 찌르기! 지면으로 향하는 배. 뭐야 이게! 변신을 한 거야? 아, 맨은 펫인가?
뭐한 거야? 아기 코끼리의 목욕.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장당이, 정당정당이 저를 이겼습니다. 허허허. 그렇게 정당정당하진 않았어. 난 주먹질만 했는데 너는 별의별 요행을 다 하던데? 푸의 연못에 있는 상인 로로보와 대화하시오. 아, 이쁘다. 클래식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할만하다. 에잉, 귀여워. 귀여워. 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야,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나 때리려고 한 거 아니었어. 어? 뭐 한 거야, 나? 때리려는 거 아니었어, 거북아. 아, 무적이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귀여웡.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때렸어. 난, 상대가 거북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아. 되게 음흉한 팬더건 같네. 귀여워. 가자. 아, 폭포 너무 이쁘다. 이 폭포 안에 뭐 있지 않을까? 사당 그런 거? 가보자.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거북아. 오, 오, 사당. 사당 나왔다. 야, 생각도 못 했는데 사당 나왔어. 사당 챌린지. 와, 얘는 진짜 수련에 대한 열성이 크구나. 되게 멋지다, 이런 자발적인 수련생들. 자발적으로 자경단이잖아, 일종의. 이 유랑도를 지키기 위해 모두 수련 중인, 자발적으로 수련하는 이 사람들.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 패. 어? 죽여버렸다. 미안해. 미안해. 유랑도에 있는 생물체인데 내가 그냥 휙 죽여버렸네. 그럼 얘는 뭐야? 아, 패는 거야? 아, 아,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아, 그럼 쟤도 팰 수 있어? 팬다니까. 팬다? 점등원 덩. 여행 이야기 좀 해주게. 어둠을 욕하느니 초를 켜겠다는 말을 하는 게 누군지 몰라도 나만큼 초를 많이 안 켜본 거지. 아, 이 센스 좋다. 아, 근데 진짜 저는 한 번쯤 진짜 이런 조용한 숲속 마을 가서 한 며칠 살아보고 싶어. 여기서 약초 캐고 수련하고 이 바다와 산 보면서 살고 싶어요. 애늙은이라는 거지. 어, 근데 이거 너무 멋지다. 우리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 야, 이샤가 수련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물건을 팔고 있습니까? 별건 없군요. 팔죠. 팔죠. 투슈의 문파의 아이샤. 아이샤라는 이름은 보통 이쁜 사람들이에요. 아, 이쁜 팬더구나. 오! 오, 스킬! 후려치기! 호호! 호박잎 장난꾼, 때려. 수레꾼? 때려! 다음엔 제가 사겠습니다. 다음엔 지가 산대. 장난꾼 패! 후려쳐! 어? 무쿨기야? 아니, 무쿨기래. 무쿨기래! 아, 기를 쓰는구나. 빠바박! 빠바박! 아, 이렇게 1, 2, 1, 2 콤보네. 와, 멋지다. 야! 내놔! 가진 걸 다 내놔! 난 악역이라고. 야, 나 그 호드 판다렌 해야겠다. 사파. 사파 판다렌. 호환석. 어허. 아, 궁금하다. 나중에는 이 팬더들이 무슨 스토리가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해. 뭐야, 이 쪼꼬미? 뭐. 전박이 토끼래. 아, 귀여워. 너무 좋아. 야, 쟤 뭐 훔쳐간다, 야. 판다렌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비롭네. 사제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다.
사지할 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냥도 그렇고. 근데 판다렌 수도사라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좋네. 양조 운무가 회복이죠. 나 운무 특징 많이 찍어야지. 회복 판다렌 해야지. 어, 아이샤 방해하러 가자. 우리 아이샤가 수련 중이래요. 이거 옛날에 그거 아니에요? 그 옛날 예능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뭐라 하지? 디비디비디 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강남권이라던가. 아이샤 클라우드 싱어 투주유의 수장님이시네. 오, 이것 봐, 메피스토다. 팔 4개 메피스토. 귀여왕. 펜달에는 뭔가 수간 빌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난 아니지만. 야, 저 새끼 지문 치는 거 봐. 야, 펜달엔 판달엔도 그냥 다 퍼주네. 아낌없이 주네. 이것도 그냥 그들의 그건가? 그들의 덕목 중 하나인가? 뺏기는 건 그냥 주자? 아이, 그럴 리가. 아, 암흑사지 하고 싶어. 이거 보니까 암흑사제랑 드레나이 성기사 하고 싶어요.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먼 딤헌트 실종된 수레꾼이래. 실종됐다기보단 그냥 쉬고 있던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와, 이 현악기 소리 봐요. 나 너무 좋아요 이거. 이 중국풍 현악기 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 아, 이런 걸 배워야겠다. 취미로 배워야겠다 현악기 이거. 아름다워. 어? 상인 왔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호, 망토 생겼어. 어, 클라우드 싱어 내려왔네? 아하, 보호하랍니다. 그녀가 명상하는 걸 보호... 어? 스파이더맨처럼 뛰어가네? 야, 그렇게 나도 같이 데려가지. 이 자식 혼자만 뿅 날라갔네. 역시 이 무술가들은 달라. 난 아직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뛰어간다고 해야겠지. 뭐해 얘들아. 아, 지켜달랬지? 뿅. 도대체 이거 무슨 종족이야? 무엇보다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오, 뭐 환영이 지나간다. 이게 뭐야? 으스스한데 좀? 안녕하세요. 야, 나 공격을 못한다. 아, 안 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여행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 같네요, 윈스턴. 지금 제가 보기엔 운무사라기보단 그냥 격투가 같은데. 운무사다운 행적은 스킬 언제 생기지? 오, 얘 뭐야? 탐구자 막시웅스? 당신은 뭡니까? 아, 아군이네. 판다렌 전사였어. 악역인 줄 알았네. 너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와, 짱세다. 아이샤 보호. 샹. 푸의 연못. 아, 이거 너무 이뻐. 이런 이름. 곰돌이 푸의 연못. 아, 진짜 이런 옛날 중국 문학 같은 걸 좀 봐야겠어요. 중국 사극 말고. 그런 게 있나? 그냥 이런 중국 느낌의 경치가 난 진짜 너무 좋아. 이 특히 이런 수묵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절벽 곳곳에 나오는 이 소나무들, 그리고 폭포. 아,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있는 석등. 와, 나 너무 좋다. 간만에 게임 경치 이렇게 홀려본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 그나 먹어라 원숭아. 아, 원숭이네? 호젠. 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디서부터 따라온 거야. 아, 근데 호젠이랑 우호적이지 않아? 원숭이 왕 있잖아, 원숭이 왕. 원숭이 왕이랑 친구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원숭이 왕이랑 아닌가? 맥주 도둑? 흉악범죄다. 어디가? 왜 이래? 왜 가만히 못 있지? 맥주 도둑은 법으로 다스려야 돼. 우송 주민. 페펀 공격자, 어딨어?
아 여기가 아닌가? 페팡 맥주도둑. 아 이름 너무 이빵. 야 그래도 맥주도둑은 참을 수 없다. 어 맥주도둑한테 돈 나왔어. 호젠도 판다렌이랑 우호적인 종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그 호젠 하스스톤에도 있잖아요. 호젠 물 전위 뭐 그런 거. 맑은 물을 따라 걷게나. 오케이. 오야 야 뭐야 나 피 튀었다. 야 이 자식 나한테 뭐 한 거야. 꿰뚫었어. 날 뚫어버렸어. 야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무서운 앤데? 보통 애들이 아니었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패 죽여도 돼? 내가? 이봐 팬더, 이렇게 잔인하게 패 죽여도 되냔 말이야. 어쩔 수 없죠. 맥주 도둑이라는데. 야! 진짜 패는 것 같아. 이 1인칭으로 보니까. 야 도둑이다! 우우우 진짜 뭔가 사냥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옛날 뭐 요즘 메이플 스토리처럼 그냥 다 뿅뿅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방 한 방 신중하게 성장하고 있다. 아주 마음에 들어. 불길 일으키기. 나부 끼는 바람. 여름 바담 재단이 필요하대요. 어딨는데? 야야 따라오면서 때리는 거 봐. 무서운 녀석. 우오 우오. 야 피 튀었어. 야 너무 잔인해 이놈들아. 이렇게 잔혹하게 때릴 수가 있어. 마른 충충나무 정리. 배빵 호젠이라는데? 왜 나한테 덤비는 거야? 이거 써보자. 바람의 돌. 그러면 뭐 나오나? 살아있는 바람. 야 정령이다 정령. 야 나도 칼 줘. 아무리 내가 수도사라곤 해도. 뭐야 이게? 아무리 내가 수도사라고 해도 그렇다고 맨손 사냥을 즐기진 않아. 아 이거구나. 마른 충충나무 정리. 벌레벌레 나무. 확실히 클래식은 옛날의 맛은 있지만 그냥 와우 이거는 뭔가 뭔가 구경하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이 세상의 한 인간, 이 세상을 살아간 한 인간으로 구경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 내가 이 바퀴 경치 보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 다 매달려 있네. 이 경치가 진짜 나 너무 좋다. 난 내가 이런 취향인 줄 몰랐어요. 내가 이런 중국식 풍경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이제 또 다른 취향에 눈을 떴네요. 이 사람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었구나. 나 NPC인 줄 알았네. 아 때리지 마 좀. 야 나 좀 가자. Let me go. 날 좀 보내줘. 야 이씨 다 붙는다 다 붙어. 야 4대1 4대1도 문제없다. 아니다 좀 문제 생길 것 같긴 해. 야 나 죽어요 이놈들아. 이놈들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놈들아. 5대1도 자신 있다구. 초코판다를 얕보지 마라. 죽음. 데스.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우. 와 각 BGM이 다 달라요. BGM만 소리 좀 켜놓자. 배경음악을 최대로 해놔야지. 어? 이거 그거 아니요? 파이널 판타지 모티브 같은데? 파이널 판타지 패러디 같아 이거. 그럴 리가 있겠나. 불의 정령 재단이 화가 났대요. 아니 불의 재단 정령이 화가 났대요. 왜? 왜 화를 내고 그러실까? 사부 리페이?
도전자의 불꽃. 야 그냥 아 못 가게 돼 있네. 그냥 익어버리겠다. 야 곰이 들어가면 곰탕 되겠다. 곰이 익으니까 곰탕. 불 지피고 불쏘시개로 불 지피는구나. 띵. 어? 오 철퇴랑 지팡이 있어요. 뭐가 좋아? 운무나 양조사. 나 운무나 양조. 나 운무 할 거야. 어 뭐야. 야 왜 다 터졌어. 사부님 각오하신 게 좋을 거예요. 구른다. 구르러. 아 사부님 별거 없는 거 같습니다. 불러. 와 짱 멋져. 어디 갔어 사부님. 피통이 엄청 많네. 근데 죽빵 후려치기. 죽빵 알차기. 와 뒤에서 날 때려. 근데 이게 뭐야? 영혼이야?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 회복이 더 많이 돼. 맞는 것보다 회복량이 더 좋아. 나 맞고 있어? 이 거리에서? 원거리 발작, 원격 발작인가? 그러니까 블루투스 발작이? 어? 사부도 잠드네. 아 왜 자꾸 뒤에서 찌르는 거야. 왜 자꾸 뒤치기라는 거냐고. 자꾸 뒤치기. 사부님 비겁해. 아하 이겼지롱. 이겼지롱. 무기를 얻었어요. 사부님의 지팡이. 야호. 그 대신에 그 양손 손등 싸개는 다 빠졌네. 어 불의 정령이다. 뭐하는 거야? 후오 고대 불의 정령. 신기하다. 여기서도 이런 게 있네. 불의 정령. 불의 정령을 데리고 가래. 아 내 펫인가봐. 너무 귀여워. 뭐야. 아 내 펫. 아 이뻐. 귀여워. 어떻게 이런 BGM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을까요. 신기해. 불의 정령을 데리고 다섯 새벽 사원으로 데려가게. 다섯 새벽 사원. 라임이 되게 좋네. 야 얘는 물 위 걷는다. 예수? 아 브금 너무 좋다. 유튜브에 그 판다렌 브금 하나 다 들어야겠다. 저게 후오요? 새벽의 계단. 전 왼쪽 길로 갑니다. 갈림길에서 푸의 연못. 다섯 새벽 사원 새벽의 계단. 시옷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이 시옷 무새들아. 으아 멋지다. 으아 이 건축 양식 진짜 좋아요. 이상하게 이게 너무 맞았네. 뭐지? 돈 스파이크. 챙 돈 스파이크. 야 불 지른다. 야 아 점등에 불 붙였구나. 센진수가 고통받고 있다. 이 땅이 죽어버릴 거야. 왜? 누가 우리를 공격해. 센진수와 치유할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 알았어. 판다른 사제를 할걸 그랬나? 아니야 저 계획 세워놨어요. 엘프 사제하고 드레나이 성기사 할 거야. 다음엔 불의 정령 데려온 사람이다. 조심해 폐 죽인다. 떵. 불의 정령 뜨거워요? 당연히 뜨겁겠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떵. 떵은 영어로 똥이야. 쉣 이라고도 하지. 아 귀여워. 야 아 너무 멋지다 진짜. 경치 미쳤다. 와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맵을 하나하나 만드는 거야? 크으, 미쳤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조조구나. 갈대를 모으랍니다. 뭐야? 야 뭐야? 나 왜 변이 걸렸지? 나 왜 변이 된 거야 도대체? 지나가는 학대라기 맛있게 비춰질 거래. 풀렸다. 변이가 왜 걸렸을까? 야, 여기 들어오면 걸리는 거. 아 여기 들어오면 걸리는구나. 신기한 일이네 참. 야 나 물려 죽겠어 이러다가. 야 이 학들 봐라. 곰으로 돌아오니까 건들지도 않네.
개구리였을 때는 막 공격하더니 인간 되니까 절대 안 건드리죠. 부셨어. 알았어. 뭐 대단한 거 하나 했더니. 슝. 누워. 뭐야 이번엔. 뭐야 나 스컹크 됐어. 아이샤 나 스컹크야. 아 많은 동물이 여기 빠져 죽어서 그 동물의 혼이 스며들어서 그 동물로 변한대요. 어. 웅덩이에 저주가 걸렸답니다. 그러시군요. 여긴 스컹크가 빠져 죽어서 스컹크가 됐어. 아 이런 컨셉 참 소소하게 이쁘다. 떼굴떼굴 떼굴떼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수련용 종 울리기. 뭘 어떻게. 아 진짜 이거 하나씩 찍으면서 가라는 건가? 야 싸워 싸워. 어떻게? 물려 죽었다. 아 여기서 시작하나? 야! 니가 나 그렇게 괴롭혔지 아까. 세다리 고기 고기로 만들어버렸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되게 쉬운데? 되게 쉽잖아. 띠용. 아 이제 여기서 또 싸워야 돼. 여기서 싸워. 여기서 구름 어떻게 되지? 안 굴러가고요. 아 떨어뜨렸어. 싸워 이 자식 싸워. 참 재밌게 잘 만들었다. 하하 얘가 잘 이기지롱. 싸워. 2대1도 자신 있어. 아이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 바위 던진다. 아 따라오진 않네. 그냥 원거리 공격하게 스크립트가 짜졌나봐. 와 BGM 너무 좋다. 자기 전에 그 판다렌 노래 틀어놓고 자고 싶다. 2대1로 싸워. 아 도망갔다. 2대1로 싸워. 안되네. 아 된다. 됐다 처치했어. 스컹크 왔어요. 스컹크 왔죠 연뿌. 어 저건 뭐지? 저게 뭐야? 슈의 환영. 여긴 무슨 동물이 될까? 이젠 궁금해졌어. 뭐가 될지. 아니면 하기나 잡자. 학! 됐지! 고기 내놔. 현실 세상도 이럴 수 있을까? 새를 잡으면 고기가 나와. 아 참 경치 너무 이쁘다. 아이고 떨어질 뻔. 노인 리앙. 아 진짜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산속 바람 쐬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눈도 좋아질 것 같아. 시력도. 물집게 소금쟁이. 야 너무 징그러워. 이거 눈이야? 너무 디테일하고 무서워. 곤충 공포증 생길 것 같아. 곤충증 생길 것 같아. 아. 야 마법 쓴다 야 소금쟁이들이. 엄청 센가봐 소금쟁이들 망할놈들. 밥 먹어야겠다 나 아프네. 앉아서 밥 먹자. 아 귀여워. 맛있게 먹는다 되게. 다 먹었어? 어 여기 뭐 있나보다. 이건가보다. 팡시? 뭐야 수룡이야? 대상이 없습니다. 잡았다. 팡시 잡았다. 오 대박. 이런 게임 하면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진짜 되게 거대한 레이드 보스 같은 거 잡는 기분. 기대하고 있어요 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하 정령 깨어냈다. 물의 정령과 놀기. 귀여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얘가 좋아할까. 이리 오면 될까. 아하하하. 아 진짜 게임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이런 아이디어를? 게임에다가? 안녕? 강제로 공격할 순 없나 보다. 하이드로 파워. 아 진짜 너무 노래 좋다. 이런 거 공부해야겠다. 이런 취미. 중국식 현악기. 이런 취미가 필요해. 어디야? 불기둥 어디야? 불기둥! 뿅! 솔직히 말하면 꽤 즐거워 보였어요. 꽤 즐거워 보였대. 이건 뭐지? 증기마귀. 다이로 동장. 술을 타고 가자. 가자 스카이림으로. 간다 스카이림 간다. 와 진짜 아름다운 풍경 아니에요 이거? 스카이림.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나 너무 무한 찬양한다 이거. 스카이림. 뭐야 얘네들은. 아 팬더구나.